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끝이 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유퀴즈, 오늘도 블럭에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후에 나온 흉부외과 선생님도 나오고, 다른 의사들 나와가지고, 서로 마음도 좀 몽글몽글몽글해지는 기념으로 흉부외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흉부외과가 무엇인가, 이보다는 흉부외과를 젊은 의사들은 왜 지원을 하기 좀 무서워하는지를 해볼까 해요. 사실 흉부외과는 항상 의대생들한테 마음에 하나의 좀 짐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당연히 다 모든 의대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의대에 입학할 때나 해적왕 될 거야는 아니고 나 흉부외과 갈 거야 전좀 맞아요. 저도 그랬고, 뉴아트 세대로서 와, 흉부외과 레알 의사 중 의사다. 지금 이 생각은 지금도 맞아요. 와, 내가 해야지. 이건 저도 아직 조금 껄끄럽.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한 해에 3,000명이나 나와요, 의사가. 공식적으로 3,000명, 3,058명 정도가 공식적인 의대생인데, 정원 외 모집 좀 있습니다. 그 포함하면 3,000명 좀 더 넘게 해마다 의사가 나옵니다. 해마다 의대생이 입학을 하고, 이제 그만큼 숫자가 의사로 나오죠. 근데 흉부외과 지원자는 정말 적단 말이에요. 1명이 안 될 때도 있고, 정말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하나같이 다 이기적인 사람들일까? 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죠. 2,990명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젊은 의사들은 왜 안 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흉부외과가 아니더라도 사람 살리는 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있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가 있죠. 그리고 신경과, 신경외과도 있고, 응급의학과도 있고, 마취 통증의학과도 있죠. 이렇게 일단 큰 메이저한 과들도 그런 과들 숫자가 많이 뽑아요. 내과가 기본적으로 의학의 근간이 되는 과이기 때문에 많이 뽑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 보는 의사가 몇명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건데, 내과에서도 세부 전공에 심장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를 전공하시고 이 심장내과 카디오라고 하는데, 카디오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심장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심장 카디올로지스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흉부외과만 사람 살리는 과가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신경외과, 이거 영상에 보시면 신경외과도 있고, 소아외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앞으로 할 산부인과도 있고, 외과도 있잖아요. 응급외과도 있고, 이런 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과들로 가는 선생님들만 숫자 세봐도 의대생들의 절반이 넘어요. 일단은 돈만 보는 게 아니고 사람 살리러 가는 과들 자체 수가 일단 많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절반은 왜 안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번째, 너무 힘듭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은 그래도 많이 미화한 거예요. 김준환 교수님은 강원도 어디 홍천까지 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흉부외과 사람들 만나기 힘들어요. 왜냐? 없어서? 그것도 맞고. 두 번째로, 일단 수술방에서 잘 안 나옵니다. 맨날 수술방 있어요. 이 수술방이 있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처음에 PK, 그러니까 본과 3학년 때 수술방을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인계가 그거예요. 교수님이 뭐 물어보신 대답을 하고, 수술방에서는 두 개 서 있으면서 수술하시는 거 보면 돼. 이게 이제 인계인데, 수술하는 거를 계속 보면 돼. 이게 생각보다 얼마나 힘든지를 거의 가서 알았습니다. 정규 수술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정규 수술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8시 반부터 뭐 5시까지, 17시까지죠. 약 9시간 정도가 있잖아요. 8시간 정도가 있는데, 점심시간 빼면 8시간 정도가 있는데, 제가 들었던 수술도 꽤 많았는데, 일단 아침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1시간, 2시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1시간 잡혀 있다가 한 10분 쉬고, 2시간 거 또 들어오고, 10분 쉬어요. 1시간 동안 뭐 하고 있냐면은, 뒤에서 서 있어요. 이런 수술방에서 서 있어요. 서 있다가 뭐 하냐면은, 스쿼트. 교수님이 수술하고 있을 때 몰래 좀 뒤에 가 스쿼트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막 다리 이렇게 치고, 다리 막 툭툭 쳐요. 왜냐?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서 있는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서 있어 보세요. 다리가 아픕니다. 근데 수술하는 과들은 어때요? 2시간, 3시간 기본으로 서 있죠? 수술하는 과들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풀 수술인 과들이 많아요. 그 과들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흉부외과는 어떻습니까? 흉부외과는 뭐 4시간, 5시간은 기본이죠. 6시간, 8시간, 12시간짜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학생들이 서 있었잖아요. 수술하신 서전들은 어때요? 서 있나요? 아니죠. 서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혈관 하나 잘못 찢으면 쌍욕하고, 혈관 하나 좀 잘못 나오면 쌍욕하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기도 하고, 계속 이 상태 몸이 굳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수술 끝나자마자 바로 아, 이런 분들. 예, 수술을 하루 종일 한다, 수술방에만 있다, 이 문장 한마디가 생각보다 굉장히 수많은 의사들한테는 부담일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환자가 너무 빡셉니다. 환자가 수술을 끝나면 바로 눈 떠가지고 껄껄껄, 어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고, 오 우리 교수님 고맙고, 살려줘서 고마워, 기억할게, 사랑해, 안 하죠. 안 그러죠. 보통 수술하시면 어떻죠?
환자분들은 중환자실 가셔가지고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검사를 통해서 혈액검사, CT, 초음파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얼마나 건강이 나아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의식이 돌아오진 않죠. 특히 흉부외과 정도의 환자들은 바로 의식이 돌아오기보다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심장이다 보니까 이 뇌 쪽에도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장기 손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가슴 열어 젖힌 수술이니까 부작용도 좀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도 깨어나기도 힘들 수도 있고 중환자실에서 오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말은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빈도가 높다는 의미겠죠. 이제 이 자기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엄청 큰 짐으로 다가옵니다. 저 같은 의사 나브랭탱이한테는 이 문장 한마디가 아직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굉장히 짜증내고 무서워하고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학생 때 그때 이제 무슨 과가 있었는데 중환자실 킵을 시켜요. 자기 환자 이제 중환자실 킵을 시키는데 수술은 잘 끝났어요. 잘 끝났는데 어쩐 이유는 모르겠는데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환자 상태가. 그럼 교수님이 계속 옵니다. 퇴근을 못 하세요. 계속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킵을 시켰으니까 계속 일어나가지고 오시면 확인하고 환자 피검사 결과 나올 때면 오셔가지고 야, 이 환자 봤어? 검사 결과? 아, 예, 봤습니다. 그래? 수치도 올랐어? 이러면서 막 계속 막 삭히다가 어느 순간 저를 막 갈고요. 괜히 날 갈구기도 해. 그리고 이 CS나 이런 GS나 이런 사람 살리는 과를 전공하시고 있는 선생님들은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밤낮을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 많아요. 마음에 막 짐이 생기고 자기 환자가 죽으면 정말 악몽도 꾸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내과 선생님들도 전공하시는 내과 선생님들도 자기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런 선생님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환자가 죽어가는 빈도를 많이 보는데 그걸 많이 보는 과가 내과도 있겠지만 흉부외과도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 스트레스가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멋있어 보일 수 있는데 자기가 그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젊은 의사들이 그런 마음의 빛 자체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는 과로 선택을 하려고 하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